누정에 올라 시를 읊으며 풍류를 즐기고 활쏘기로 심신을 단련했다는 선비. 얌전히 앉아 책만 읽었을 것 같은 선비의 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반전 매력이 가득한데요. 유독 선비가 많았다는 경북 지역. 그런 우리 지역에 조금 특별한 선비가 있었다는데요. 과연 어떤 선비일까요? 경북의 특별한 선비를 찾아온 이곳, 영양인데요. 언덕 위의 마을이란 뜻을 가진 두들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분 여성이네요. 선비는 모두 남자일 거라는 생각은 고정관념이었네요. 장씨 할머니는 어느 집에 꿀뚝의 연기가 안 나는가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꿀뚝의 연기가 안 나면 저 집이 밥을 안 하구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에 그 집에 식구 중에 누구를 불러오게 해서 곡식 자루를 줍니다. 후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조리서인 음식 디미방을 남긴 장계양 선생. 사대부 집안의 여성이었지만 선비 정신을 실천했기에 그녀는 여중군자라고 불립니다. 군자라는 것은 참선비, 선비를 이야기하는 그런 그 호칭인데 왜 이분에게 그 여중군자를 붙였느냐 하면 비록 전통식의 시대의 여성이지만 착한 삶, 선한 삶, 성인의 삶에 대한 어떤 열망들이 이분들의 삶에 일관되게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여성이지만 그 여성 가운데 선비이다, 군자이다 해서 여중군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장계양 선생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음식, 바로 도토리죽인데요. 장씨 할머니가 이제 병자호란, 정묘호란 때 그 피난민들의 끼니를 잇도록 한 음식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석포에 도토리 나무가 워낙 많잖아요. 많고 할머니가 그때 도토리를 주워가지고 가마솥에 죽을 끓인 걸 알기 때문에 아주 중하게 생각을 하고 끓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먹을 게 부족했던 당시 하루 300여 명의 이웃에게 도토리죽을 대접하며 함께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는데요. 나눔을 실천했던 장계양 선생의 마음, 이 도토리죽 한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며 성현의 삶을 실천했던 그녀. 그 선비 정신은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굶주림을 즐긴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안빈낙도의 삶을 그 칭송하는 거죠. 재물이 많거나 과거에 급제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고위 관직을 열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형제들과 우애 있게 지내고 이웃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생활하는 그 삶, 뭐 이런 부분은 아무리 시대와 또 그런 공간적 환경이 바뀌더라도 우리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 수양하고 공동체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던 그들. 여러분은 진짜 선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